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요즘 특히 맨발 걷기가 유행처럼 그렇게 되는데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계시면 특히 이 영상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Earthing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Ground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보여드린 이런 책들이나 논문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Earthing을 직접 말하고 있는 논문이나 그런 단체들도 있지만 다른 이런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도 전자를 몸에 넣어주거나 몸 안에 과한 정전기를 빼주거나 해서 몸이 좋아진다, 뭐 질병이 나아진다 이런 보고들이나 그런 증례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닐 수 있는 게 ECG, 심전도, 그다음에 뭐 뇌전도, EEG, 그다음에 근육전도, EMG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의 전기 생리학,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론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 몸에 계속 미세 전류가 흐르게 돼 있고 심지어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세포 하나하나가 전류를 담고 있는 건전지라고, 배터리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방전이 되면 몸에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세전류를 흘려보내주는 치료를 하니까 병이 좋아지더라. 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거나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얼싱이라는 거 맨발로 걸어서 지구에 흐르는 전류를 몸 안으로 흡수시키거나 또 어떤 책은 몸 안에 과한 전기들을 밖으로 빼내는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맨발 걷기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돼 있고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연구도 활발해지고 조금 더 관심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피부 질환을 보는 의사로서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가끔 가면은 그런 등산하는데도 맨발로 오시는 분들을 조금 봬요. 그런데 발에 상처가 있으시거나 발에 상처가 나면은 안 좋으신 분들은 굳이 이거를 그렇게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발에 상처가 나면 회복이 잘 안 되고 궤양 쪽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썩 좋은 선택이 아니신 것 같고요. 무좀 있으신 분들 무슨 발에 상처야 그냥 그거 무좀이야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무좀이라는 거는 발에 있지 않아야 된 균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발에 있는 피부 밸런스 생태계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는 장벽 기능이 정상이 아닌 거고요. 대부분 또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대시거나 잘못된 약을 발라서 각질층이 다 벗겨져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나 좋지 않은 물질의 침투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이 맨발 걷기를 하시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그래도 이거 꼭 해보고 싶어요, 어떤지 좀 보고 싶어요 이러시면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얼띵이나 그라운딩을 막 신봉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 친화적인 것을 했을 때 몸체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전에 제가 부교감신경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부교감신경을 좋아지는 것들이 다 그렇게 자연과 교감하고 걷고 숲 속에서 심호흡을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등산을 가서 맨발로 걷진 않아요. 맨발로 걷진 않고 다 잘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조금 인적이 드문 곳에 바위나 이런 데 앉아서 양말을 벗고 한동안 한 20, 30분 정도 그냥 이렇게 맨발을 조금 올려놓는? 그러면 약간 기분이 좀 상쾌해지는 건 있어요. 그리고 계곡이나 바다에 들어갔을 때 맨발로 그 안에서 좀 걷는 거 정도는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뭐 얼싱이 정말 몸에 좋은지 나쁜지를 보려는 의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맨발로 생활을 했었는데 현대화가 되면서 신발을 신고 딱딱한 바닥을 걷고 그러면서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좀 그런 자연과 동화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 아마 이쪽이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더 과학적이나 의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싱을 하시든 안 하시든 얼싱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뭔가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Every move counts.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뭐든 좋으니까 좀 액티브한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데 움츠러드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건강하셔서 피부도 몸도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능의학 TV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